국내 최초의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의 출범 근거가 되는 귀화관이 행정 예고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귀화관에는 특별연합의 사무 범위와 운영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지 신은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귀화관에 명시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의 사무는 모두 21가지. 광역교통과 광역 간선 급행버스, 2개 이상 시도의 물류단지 지정 등 중앙정부에서 위임받는 사무 3가지와 조선과 자동차 산업 육성, 수소경제권 구축 등 나머지 대부분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률과 조례 개정도 큰 변수지만 일부 사무는 지자체와 중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강력 사무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무가 우리 특례시의 특례 권한이나 도내 시군의 고유한 자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연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선출하는 특별연합장의 임기는 1년 4개월. 의장과 부의장, 특별연합의원의 임기 2년보다 짧습니다. 다소 짧은 특별연합장의 임기를 보완하기 위해 집행부 업무를 실질적으로 꾸려나갈 가칭 사무총장의 임기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새 광역 지자체 간 의견차가 있을 때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회계감사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한 주민조례 청구제도 또는 주민청원제도 이런 것 같은 걸 도입할 수 있게끔. 경상남도는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 동안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특별연합 출범 뒤올 하반기에 조례와 규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주영 도지사 예비 후보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권으로 빨려가는 소외와 제외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출범 추진을 중단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